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이번 시간에는 그 이제 마찬가지로 감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슬라이드에 띄워져 있는 내용 좀 보시면은 그 감리 대상 공사의 범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총 공사 금액 이제 대상 공사의 범위라고 돼 있죠. 근데 지난번에 설계할 때 보면은 거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음에 그 사항을 제외하고 설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설계 대상 범위를 정할 때 설계 부분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다음 대상 공사의 범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제가 아시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 아까 제가 서브노트에 대한 부분을 쉬는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브노트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실 때 이제 그 유념하실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6층 이상 5000제곱미터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전체를 다 모아서 서브노트에다 숫자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좀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시험장 가셔가지고 이게 5층 이상인지 3000제곱미터인지 무지하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감리대상 공사의 범위 그러면은 1억 이상인 공사의 다음 공사죠. 전기통신사업용 정보통신공사, 그 다음에 철도, 도시철도, 또 도로, 항마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6층 이상이면 5000제곱미터 이상, 이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치공사, 이런 것들은 이제 감리대상 공사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 통상 얘기할 때는 6층 이상 5000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현장에 있을 때는. 이건 제가 별도로 정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감리용역 발주가 나올 때 뭐 위탁감리, 자체감리라는 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발주자의 권한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감리가 되는 거고 또 자체감리하는 기관들이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기관들이 이제 자체감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통신 그 기술사 회에서 요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 올 금년 10월 달 보면은 그 정보통신 그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가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신고제도가 없었는데 전기기술자랑 마찬가지로 관련 해당 그 시도 읍면에다가 그 관청에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올해 10월부터. 근데 그거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그 자체 감리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 그 감리 시장을 이렇게 정보통신 분야를 파일 그려보면은 이 자체 감리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여하의 좀 이제 그 자체 감리를 할 수 없도록 법을 좀 바꿔서 이제 그거에 대한 노력을 그동안 계속 많이 이제 힘을 들였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 자체 감리에 대한 부분도 아마 결국에는 시장에 다 나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뭐 이런 것도 풀리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술사 따시고 나서 현장에서 이제 요경 업무 할 때는 굉장히 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통합감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통합감리.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건설 부분에서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통신이 이제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런 경우 좀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국가에서 지는 뭐 저 충남 뭐 괴산에 있는 뭐 그 저기 뭐 선수들 훈련센터 같은 것일 때 이제 그런 게 뭐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참여 방식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 공동이행 방식이냐 아니면 분담이행 방식. 이건 뭐냐면 뭐 책임도 따르는 거고요. 책임은 뭐 공동으로 질 거냐 아니면은 내가 사업에 참여한 부분만 내가 책임을 질 거냐. 또 참여 방식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형태인 거고요. 제 생각에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의 그 정보 시스템이 포함돼서 발주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주로 이제 정보통신에서 이제 감리 단장을 한다고 이제 교재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다음에 정보통신만으로 단일권으로 발주되는 형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 나와 큰 타이틀이 뭐냐면은 감리 용역의 발주 형태예요. 그래서 통합감리로 나오냐 아니면은 정보 시스템이 포함돼서 나오냐 아니면 정보통신 별도로 나오는 거냐.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제 생각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 감리대상 공사의 범위. 요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책임의 한계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아까 시공감 책임감리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시공감리는 감독, 업무, 감리원. 그 다음에 중공감사 업무는 그 발주처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전면 책임감리, 부분 책임감리에 대해서 그래서 감독 및 중공감사 업무를 담령이 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제 생각에 뭐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아,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통상 저희가 뭐 감리 그러면 시공감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감리 업무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그다음에 공사
그 저 정보통신공사 감염 수행 지침서. 그다음에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저한테 그 아까 그 보상하는 거 있잖아요. 기술 개발비 보상 성격의 경우. 아까 제가 50%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강의실에 앉아 계신 분이 한 분이 이게 범위 바뀌어서 30%입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제가 쉬는 시간에 보니까는 그 국가를 당사자라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 저희가 통상 현장에서는 이걸 국계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국계법. 거기에 보니까는 30%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고치겠습니다. 30%로. 그 다음에 감리계약서.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감리, 현장에서 감리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참조해서 저희가 감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감리 참조자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통신기본법, 그 다음에 뭐, ISO도 마찬가지죠. ISO 심사도 현장에 하러 나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런 게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벌칙조항. 예, 벌칙조항이 좀 세죠, 감리가.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그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공사 감리를 함께, 공사를 감리 함께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첩 갖다가 못 빌려주게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1천만 원, 두 번째, 1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 여기 보시면, 이제 감리원이 아닌 자에 감리를 하게 한 거, 그다음 자격증 대여 못하게 돼 있죠. 법규정 위반해서 하도급 환자, 그다음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자. 그 사용전 검사가 되게 중요하죠. 여기 보면 그 사용전 검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현장 시험 문제 1교시 문제로요. 사용전 검사 문제가 자주 나와요. 자주 사용전 검사 여기 나와 요 내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용전 검사. 예. 네. 그 이제 공부 안 하시고 가셔서 1교시 1-1번, 1교시 첫 번째 문제 사용전 검사 딱, 만약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마 머리가 갑자기 하얘질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게 그 공부를 하셔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하시고 가면은 요 사용전 검사요. 사용전 검사가 지금 뭐냐면은요. 그 이제 그 건축물, 그러니까 정보통신공사가 일반, 만약 건축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발주자가 사실은 그거를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뭐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시공이 끝날 때 하고 나서 그게 사실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전 검사라는 규정을 둬서 이제 감리자가 선임이 돼 있으면은 서류상으로만 사용전 검사 서류를 받아요. 그러니까 착공할 때 서류 제출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준공할 때 준공 도서 제출해서 사용전 검사를 받는 거고, 감리가 있는 경우에 이는 이제 서류상으로 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저희가 사용전 검사, 일반적으로 이제 감리가 있으면 사용전 검사 안 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서류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공사를 다, 전부 다 해놓고 나서 품질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나와 있죠. 그래서 뭐 기술 규준에 위반하여 설계 감리를 실시한 자, 분리 도급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공사업자가 재도급하게 한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또 300만 원의 과태료 이런 데로 나와 있어요. 예. 그다음 여기 지금 이제 그래서 이번에 법 개정이 된 거가 이거인 거예요. 정보통신 기술자를 공사 이제 정보통신 기술자가 공사 현장에 배치가 되면은 정보통신 그 기술자를 그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10월 달에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감리자 이제 감리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저거는 뭐냐면은요. 시공사가 착공을 하잖아요. 착공을 하면은 시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정보통신 기술자가 있어요. 그 정보통신 기술자가 아무나 안 되고, 그러니까 유자격이 있는 사람,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그 감리단을 통해서 발주처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정보통신 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착공을 할 때 정보통신 기술자가 없이 시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런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그 때려라. 뭐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공사법에 대한 벌칙 조항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시험 보시면서 어떤 분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그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쓰잖아요. 이제 감리 문제가 시험 나왔어. 그러면 제일 처음에 개요. 그다음에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설명을 하죠. 뭐 설계 변경 종류에 대해서 쓰면 설계 변경 종류 해서 쓸 거 아니에요. 종류 그러고. 그다음에 또 3 못 쓰고 4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결론 또는 발전 방향 쓰지 않습니까? 쓸 때 생뚱맞게 이걸 딱 쓰시는 거야. 거기다가 결론 부분에다가. 예? 그러면 이제 그 채점하시는 분이 딱 봤을 때 이게 채점하시는 분이 채점 가이드 갖고 올라 하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거 잘 못 외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은 그냥 정보통신 감염료 벌칙 조항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지, 이걸 달달달 외우다가 다방에 쓰시면 그건 별로 안 좋다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정 검사 있잖아요. 그것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칙 조항을 외우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고 참고하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정보통신 감미 절차예요. 절차는 여기 보면요, 이 표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 표가 설명 드려볼게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요 전 시간에 칠판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착공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시공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예비 준공검사 그 다음에 시운전 그 다음에 준공 인수인계 뭐 대략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인수인계가 준공전 그쵸. 뭐 저희 같은 경우 준공하는 인수인계 뭐 이런 단계로 가거든요. 근데 요 이제 요 시공할 때 요때 이제 시공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착공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감리 업무 담당을 하잖아요. 감리 업무. 감리 업무 담당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감리 업무 수행 계획을 수립해서 수행 계획서 제출을 해요. 발주처에다가 제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은 일일 감리 업무, 월간 그 감리 세부 계획,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대략 보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플로우 차트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감리 업무 수행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월간 또 주간 감리 세부 계획을 수입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일간 일일 감리 업무 계획 수입을 하죠. 그 다음에 저희가 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거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이제 감리 그러면은요 상주 감리하고 비상주 감리로 나눠요. 그래서 비상주 감리를 저희가 기술 지원 감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기술 지원 감리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상주 감리 현장에 상주에서 그 24시간 아니고요. 현장에 상주에서 감리 업무 하는 사람을 상주 감리원을 표현하고 비상주 감리는 현장에 뭐 기술 지도 아니면 설계 변경하고 기존 거 산정할 때 비상주가 와서 이제 업무 협조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민원사항 같은 거 발생했을 때 이럴 때 이제 비상주 감리원이 이제 현장에 와서 이제 감리 업무 담당을 하게 되거든요. 나머지에 대한 모든 감리 업무는 상주 감리가 다 하는 거죠. 이제 이게 현장에 가시면은 이제 감리단이라는 걸 제가 꾸민다 그랬잖아요. 감리단. 그러면 감리단의 구성 인원이 이제 기술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감리가 뭐 특급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현장의 감리단이 공사 규모에 따라서 기술사 한 명 배치되고, 특급 한 명 배치되고, 고급 한 명 배치되고, 중급 한 명 배치되고, 초급 배치되고, 이런 식이 아니에요. 아니고요. 공사 성격, 공사 규모, 그 다음에 용역 계약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기술사 한 사람이 배치되고, 특급 감리원 한 사람이 배치되고, 고급 없이 중급 감리원 한 사람이 배치되고, 초급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감리단이. 아니면은 기술사 한정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용역 계약 규모에 따라 틀린 거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감리단을 꾸리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월간 계획도 세우고, 주간 계획도 세우고, 일일 계획도 세우고 해서 감리업을 꾸려 나간다라는 이 표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일 감리업무에 보면은 감리 수행 지침을 그 감리 수행 업무 지정을 책임 감리원 그러니까 당신들이 감리단 꾸렸을 때 해당하는 특급 감리원 그 A라는 분한테는 어떤 업무를 하시게 하고 또 중급 감리원 B라는 분한테 어떤 감리원을 하게 하고 뭐 이런 상황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에 대한 중점 교육도 필요하면 감리가 책임 감리원 시켜야 돼요. 그다음 차관 사항이라는 건 뭐냐면요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이렇게 그 눈여겨 봐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유의해서 봐야 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이제 그런 사항들을 뭐 A라는 그 특급 감리원한테는 이 사항 유의해서 점검해 주세요. 또 B라는 중급 감리원한테 이 사항 유의해서 점검해 주세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차관상 준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상주 감리 같은 경우 이제 보면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자기의 상주 감리가 하는 역할, 자재 규격 검토, 시경 관리, 검사, 시행 결과 보고서, 지정 업무 수행, 변경 사항 수행 조사 및 확인 안전 관리. 복잡하죠.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일 하는 건 당일 감리, 평가 감리원, 문제점 토의 시정 이런 것 주간 단위는 또 이런 거 하고요. 뭐 부실 공사 방지 토의 대책, 그 다음에 공사 추진 저해 요인 분석,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 점검, 품질 관리 안전 관리 이행 점검. 이거 여러분들 전부 다 외우시려면 머리 뽀개지겠죠.
이건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 따지고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갖다 그대로 적는다는 거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 참 고민스럽잖아요, 이게.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이제 뭐 얘기하다 나왔냐면, 지금 정보통신 감리 절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다 나온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감리 업무 수행 계획이 아까 표에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월간 감리 업무 수행 계획 나왔고, 그 다음에 일 감리 업무 수행한다고 나와 있고요. 뒤에 테이블에 나와 있는 사항 갖다 그대로 다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네 번째 사항 보면은 상주 감리 업무 수행이라고 돼 있죠. 자재계획 검토, 시공 관리 지도, 검사, 지정 업무 수행, 그 다음에 설계 변경 및 조사 확인, 안전 관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상주 감리가 하는 업무. 이거는 상주 감리가 하는 업무 수행이고요. 비상주 감리는 설계 변경, 기성 및 중간 검사, 행정 및 기술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다섯 가지가 있고 여기는 비상주 세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 일일 평가, 주간 평가에 있는 사항들이 이제 나와 있어.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외워서 답안에 쓰시기 제가 보기에는 그 뭐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십 년간 한 사람도 이렇게 쓰려면 아마 제가 보기에 답 못 쓸 거예요, 아마 답안지에다가.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제가 보기에는 정보통신 감리 업무 절차에 대해서 나오라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동일하게 아마 못 적을 거예요. 이런 표를 그대로 그려서 어떻게 이걸 쓰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처음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이 플로우 차트를 그리는 것도 일단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항을 그대로 외워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불가능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일단 이런 플로우 차트가 있고 이 해당하는 단계별로 수행하는 업무가 있다라고 거기까지만 아시고요. 다음 페이지 일단 또 한번 볼게요. 감리원의 배치 기준이죠. 일단 한번 계속 넘겨볼게요. 넘기고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그쪽으로. 여기 지금 보면 감리원의 배치 기준에서 총 공사 금액이 이제 100억 이상 경우에는 기술사. 근데 이 시험 문제 요건 나와요. 5억에서 30억, 30억에서 70억, 70억에서 100억, 100억 이상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감년,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감년 배치 기준에서 쓰세요. 이렇게 문제는 안 나와도 그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요즘 시험 문제는 그 안에 이렇게 막 브렉다운해서 시험 문제 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그러니까 퉁으로 묶어서 시험 문제가 나왔으면 지금은 그 나오죠. 뭐 감리원의 업무, 뭐 배치 기준, 그 다음에 감리 대상, 뭐 이런 식으로 뭐 분질로서 나온다고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답안 쓰기가 더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공이 쌓인 사람은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거고. 왜냐면 이거는 한 대씩 더 들어간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린 취지는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 감리 대상이 있잖아요. 이거 아 배치 기준이 있잖아요. 이거요. 이 배치 기준에 대한 시험 문제도 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 5억, 30억, 그러니까 5억, 30억, 70억, 100억, 100억 이상이잖아. 요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이거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현장 가면 또 이 얘기 계속 많이 해요. 현장 가면은 뭐 이번 난 공사가 몇 억짜리야? 그럼 특급 들어가겠네. 몇 억, 뭐 고급 들어가겠네. 그 소리 막 하거든요. 근데 기술사 따가지고 나중에 이제 엔지니어 이렇게 딱 넘어오셨을 때 이것도 머릿속에 막 이제 기억이 안 남으시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 이래도 시험을 떠나서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그 배치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통합감리에 대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니까 한 사람으로 하여금 두 개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기 위해서는 안 돼. 단 예외적인 사항이 있죠. 아까 이걸 아까 앞에 분에서 통합감리라는 표현을 아까 한 거고요. 그니까 2억 미만의 공사고 동일한 시민면에 존재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새로운 공사는 이미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공사하고 유사한 공정이어야 된다 하는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한 개 용역업자, 그러니까 1인 감리원이 두 개 현장도 감리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을 이제 표현한 거죠. 자, 그다음에 감리원의 배치 기준. 여기도 보면 이제 그 앞부분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보면. 그래서 뭐 이거 보면 이제 그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용역비 산출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뒷부분에 가면은. 거기 이제 보면은요.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요 내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보통신 설비별 공사 규모별 감리원 소요 공수는 업무별 적용 공량 기준에 의거 우선 고급감리원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고급감리원 기준으로. 저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그 한국 엔지니어링 그 협회에서 그러니까 해마다 그 노임 단가 발표를 해요. 노임 단가.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임 단가 발표를 해. 발표를 할 때 특급 그 저 기술사,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초급 해서 기술사가 하루에 이게 지금 한 40만 5만 원 정도 되나요, 지금? 대략 지금 아마 40만 5, 6만 원 정도 될 거야, 아마. 이게. 보통 이 고급 기술자가 1이면요. 기술사는 한 1.6 정도 돼요. 1.6 정도. 그 노임 단가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고급 기술자가 전체 이제 그 금액이 얼마인지 떠나서 많이 1이라 그러면은 보통 기술사가 1.6이 좀 넘어요. 기술사가. 그다음에 이제 중급은 뭐 0.8. 그다음에 고급은 특급은 요거보다 좀 1.2인가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저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어쨌거나 기준공수 산출을 할 때 이 고급 기술자를 대상으로 해서 산출을 해서 특급이면은 이 비율을 그러니까 특급이나 기술사인 경우에는 이 비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1점이나 1.6.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고급 기술자가 한 달을 근무한다. 그러니까 일 몇만을 근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특급이나 기술사 근무할 때는 이제 1.2 또 1.6 비율만큼 적은 기간 동안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예. 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래서 항상 계산할 때 보면은 이제 고급감량 기준으로 이렇게 해요. 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또 내용을 보면 뭐냐면 이제 상주감리하고 비상주감리를 배치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공사법에 보면은 전체 감리원의 직접 인건비 20%를 비상주로 배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감리원 인건비의 20%를 비상주로 배치한다고 돼 있는데 제 현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한 5%나 될까? 저거, 어쨌든 간에 이제 공사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정보통신설비 감리대가의 표준품셈에서 이거는 표준품셈.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발표를 해, 해마다 발표를 하고, 거기에는 이제 그 용역비 산출을 할 때 비상주 감리원은 전체 감리원이 20% 이내로 하라고 돼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5%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보면은 두 개 이상 그거는 앞부분하고 중복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감리원에 아까 배치 기준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감리원 배치 기준 그러면은 5억 30억 이것만 외우고 간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우고 갈 때 5억 30억 70억 100억 그다음 100억 이상만 외우고 간다고 시험장에 갈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 나와 있는 요 1인에서 204를 배치해서 안 된다는 요 조항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같이 가면은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가 될 거 아니냐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반복해서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감리원의 근무 수칙 및 권한이에요. 이거 뭐 그러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이제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공부하실 때 이제 키워드 위주로 공부 좀 하세요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뭐냐면은 연관 단어 연관 검색어 이제 이거 하시라고 제가 공부 저기면 첫 시간에 수업 하자마자 설명을 드렸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감리원의 근무수칙 권한도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내용이 뭐 사실 별거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꼭 감리원이 아니더라도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내용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를 좀 이렇게 좀 그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눈여겨보셔서 그 연관 단어 그러니까 이게 감리 문제가 나왔을 때 해당하는 내용만 가지고 한 페이지 또는 한 페이지 반 세 페이지만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1교시 문제 보통 보면 우리가 한 페이지 또는 1.5페이지 채워야 되잖아요. 1교시 문제를. 14페이지짜리 저기 시험 문제 봤잖아요. 14페이지. 그러니까 13 문제 중에서 10문제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한 문제당 1페이지씩을 쓰면 얼마가 됩니까? 10페이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그러니까 10문제 선택을 한 것 중에서 적어도 한 4문제 정도는 1.5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1.5페이지를. 예? 그럼 이게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대략 보면 12페이지 내지 13페이지 정도가 돼요. 이거를. 그래야 답안이 또 구성이 또 채점 원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돼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2, 3, 4교시도 마찬가지로 6문제 중에서 4문제 선택을 하잖아요. 이 4문제가 3페이지씩 쓰면 12페이지가 되잖아요. 근데 2문제 갖다 3.5페이지로 만약에 쓴다고 치면 13페이지인데 14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1교시 문제를 무조건 1교시 문제는 1페이지만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잘 쓸 수 있는 문제 1.5페이지를 채워야 돼.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감리 문제는 왜 하기가 공부하기가 어렵냐. 지금까지 쭉 페이지 넘겨봤지만은 플로우 차트로 해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가 거의 없어. 감리 문제. 감리의 특징이 그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드릴 때 뭐냐면은 글로만 쓰신다고 계속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1.5페이지나 3.5페이지를 제가 못 채운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이제 동일한 내용이라도 우리 회사에서 문서 작성할 때 보면 글로만 다 표시 안 하잖아. 파워포인트 문서 작성할 때. 그 파워포인트 문서 할 때 보면 제가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다 중요한 키워드만 쓰잖아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연관되는 단어, 연관되는 워드죠. 그 이런 상황들을 보고 이런 상황들을 적절히 끼워놓는 거예요. 그래야 3페이지 반이 되는 거야. 근데 쓸 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부분이 사회생활 하면서 그냥 우리가 규범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생뚱맞게 완전히 틀린 내용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한두 번이라도 좀 보시면은 비슷하게 흉내 낼 수가 있다니까. 그 내용을 좀 한번 좀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이런 내용이 있죠. 감리원은 감리원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행공사의 공사 계약 문서, 감리 가업 내용서, 기타 관계 중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고 당행공사 특성을 파악한 후에 감리원을 수행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게 제가 현장에서 감리원 저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 내용이 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리인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 제일 우선이 되는 거는 공사 계약 문서가 가장 우선이 되죠. 그 다음에 용역 계약을 할 때 그냥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현장에 투입돼서 이러한 일을 하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내용이 감리 과업 내용서예요. 현장에서 해야 될 일. 예, 그 다음에 관계 규정 내용도 당연히 숙지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 현장 여건이나 특수성을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감리를 수행해야 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보세요.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 계획 조건과 다른 지시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요 감리원의 근무 요 수칙 있잖아요. 근무 수칙이 권한 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기를 제가 그 권해드립니다. 예. 그 앞에 그 감리란 해서 아까 정의 나와 있잖아요. 그 발주자의 위탁을 받아서 품질 그 품시 안환이에요. 품질, 시공,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것을 뭐 감독자의 권한을 대행해서 하는 것. 그게 이제 감리원의 그 정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연관시키면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은 그 착수 시점에 현장에 나가보면 이제 시공사에서 연락이 막 오죠. 연락이 와서 뭐 밥 먹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 명절 이럴 때는 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이제 뭐 봉투 같은 걸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절대 받으면 안 되지, 그런 경우는. 예. 저희는 현장에서 가능하면 시공사하고 식사도 잘 안 해요. 이 강의실에 시공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뭐 회의하다가 점심 먹으러 가는 경우 어쩔 수가 없지만, 저녁에 만나서 뭐 술을 먹자든가 이러면은 저기 뭐 안 따라가요. 그런 데는 나중에 이제 뭐 다른 문제 생길까 봐.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내용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상주 감리원의 업무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실 보면은 그 상주 감리원의 업무. 예. 예, 이거 보시면 이제 상주는 이제 현장에 상주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일일날 현상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이제 서면으로 발주한테 보고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용역업자 그 뭐 민방위 교육이나 이런 거 있을 경우에는 뭐 이제 직무대행자 지정해서 인수인계하고 또 떠나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뭐 발주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초과 검료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가 이제 상주 감리원의 이제 업무라고 돼 있고요. 보시면은 이게 상주 감리원의 업무예요. 그 요거는 이제 엔지니어링 진흥 협회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세요. 감리원의 기본 업무, 감리원의 그 권한이에요. 이건 시험 문제 나오죠. 감리원의 그 기본 업무하고 다 감리원의 권한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은요. 이제 여기 보면은 그 감리원의 기본 임무는 뭐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고 업무를 수행하면 발주자의 예지대장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공사 품질 기술 향상에 노력해야 된다. 감리원의 권한 그 굉장히 중요하죠.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대해 적합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서 공사 중지 명령 또는 재시공 명령 할 수 있는 거가 이제 감리원의 권한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및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느나 이에 응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 시험 문제 요거 종종 나옵니다. 감리원의 권한이라고 해서 나와요. 시험 문제. 그리고 이제 1차, 여러분들 1차 시험 보러 가, 2차 시험을 보러 가시잖아요. 면접 시험 보러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면접관이 세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략 보면은, 제가 그동안 경험해 보면은, 그 중에 한 분은 업계에서 가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엔지니어 업계에서.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설계 아니고 감리를 하시는 분이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 감리원의 권한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 예. 감리원의 권한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설명해야죠.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 이제 어쨌든 간에 시공사가 설계 도서 및 관련 규정대로 내용들을 시공을 안 했어.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아까 뭐 한다 그랬죠? 그 검측한다 그랬잖아요. 검측은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네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성은 3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 검측은 단위 공정이 끝났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단위 공정이 끝났을 때마다 아니면 단위 공정이 진행 중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 그 12개월짜리 영상감시설비 12개월짜리 그리면서 기성 3개월 36, 90 예를 들어서 기성한다 그러면 이때 기성검사하고 그 다음에 기성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럼 이 3개월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시공이 발생한 거예요. 시공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검측을 할 때 제로부터 시작해 3개월 이 시점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보면 단위 공정이 있어요. 그 단위 공정이 끝날 때마다 검측을 하는 거야. 시공사에서 요청이 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해당하는 A라는 공정이 있는데 A라는 공정이 끝날 때 검측을 해보니 이게 관계 규정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을 안 했어. 현장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품질 뭐 기록 뭐 이런 뭐 품질 기록 뭐 검사 성과 이런 얘기도 뭐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검측을 해보니까 이게 규정대로 그 시공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럼 감리원이 어떻게 합니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재시공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재시공하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죠? 기간이 문제가 돼, 기간이. 이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시공을 할 때는 공정표를 제출을 해서 이걸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재시공하게 되면 여기서도 이만큼 공개가 늦어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감리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발주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아주 큰 사안이 아니면 실제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시험 잠깐 얘기하는데 시험 부분에 자세한 그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답안 잘 쓰시는 분은 이 결론을 잘 쓰세요, 결론. 예? 결론에다 그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감리원의 권한이 이래저래 이렇게 되는데 공사 중지 명령 및 재시공 명령을 하게 내릴 경우에는 뭐 공정표에서 제출한 공정기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결론에다 쓸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그 보안 쪽을 전공하신 분이 이제 기술사 공부를 한 거예요. 보안이죠, 보안. 그래서 기술사 공부를 하셨는데 그분은 이 결론 부분에다가 무조건 보안에 대한 부분, 본론에 관련되어 있는 그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결론 부분에 전부 다 쓴 거예요, 이제. 뭐 본인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 그래서 합격을 했다고. 근데 이제 1교시 문제 저희가 10문제 선택을 하잖아요. 1교시 문제는 결론 부분을 쓸까요, 안 쓸까요?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1교시 문제도 내가 확실히 안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결론 부분에다가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떤 분을 봤냐면요. 공부를 진짜 시험을 있잖아요. 한 번 보고 합격하신 분을 제가 봤어요. 한 번 보고. 시험 본 지가 이제 1년도 채 안 되시는 분이에요. SK CNC 있죠. 거기 다니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합격을 했냐면은 회사에서 그 전송 쪽에 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의 전송 쪽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시험 볼 때 운이 좋았던 거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 고득점을 받는 케이스가 제가 생각해보면 그 이제 저도 경험을 해봤고 이렇게 들어보면 실제 이제 그 시험 문제 답안을 쓸 때 자기가 현장에서 경험했던 부분을 거기다 녹였을 수가 있어요. 답안을 쓸 때. 그러면은 채점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 전문가가 쓴 답안하고 비슷해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이 사람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은 열 문제 중에 시험 보면 열 문제 일교시 열 문제 선택을 하잖아요. 6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어떤 문제는 4점, 뭐 4.5, 5점 이렇게 됐다가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8점 막 7점 몇 이렇게 되는 거야. 답안이 자기가 잘하는 내용을 그렇게 해서 합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죠. 이제 제가 이제 요즘은 아니지만 전에 제가 학원 다른 학원 가서 강의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설명드릴 때 뭐냐면은 이제 회사 생활 하시는 분은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합격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려요. 왜냐면 이제 이런 전공 쪽에 자기가 회사에서 종사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내가 종사하는 부분하고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있거든. 예. 자, 그렇고요. 아까 제가 이제 그 테이블 아까 보다가 여기까지 넘어왔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상주감련의 업무, 그 정정하겠습니다. 얘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얘는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요. 감련의 업무 범위 있죠?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감련의 업무 범위. 이게 총 12가지인가 저기 그래요. 12가지. 그 저기 뭐야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저 쉬는 시간이나 이래 됐을 때 한번 보시고요. 차 타고 가시면 차에서 한번 이불 한번 그 차에서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한번 중얼중얼 한번 거려 보세요. 차 안에서. 그 저가 이제 그 항상 강의할 때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먼저 볼게요. 감련의 업무 범위 뭐냐면요. 제일 처음 현장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사실은 이제 그 현장에서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감련 업무가 이제 시공, 이제 공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이나 요 시공 단계에서 이제 감리 용역이 요때 이제 감리 용역이 이따 투입이 돼요. 투입이 되면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면요. 설계 도서를 검토해요. 설계 도서 검토. 이게 제일 처음 하는 거예요. 설계 도서 검토. 설계도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설계도면 보고서, 시방서, 내역서까지 다 포함한 걸 제가 설계도서라고 표현했잖아요. 설계도서가 현장 여건하고 맞는지 설계도서상에 오류가 있는지 이걸 제일 처음에 검토를 해요. 제일 처음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이걸 통상 저희가 1개월 동안 해요. 1개월 동안 하고 이제 발주처에다 보고를 하죠. 설계도서 검토를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내용이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 상황하고 안 맞습니다라고 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발주처에다가. 이제 요거 끝날 때쯤 되면 시공사에서 뭘 제출하냐면요. 공사 계획 및 공정표 제출을 해요. 시공사에서. 그러면 이제 감리단에서 저희 현장에서 이걸 저 IPS 뭐 공정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IPS 공정표. 이게 좀 인티그리티드예요. 인터그레이티드 그 프로세스 스케줄인가 그래요. 그 통합 그러니까 국산말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이게 통합 공정표라고 그래요. 통합. 통합 공정표. 어떤 사람 IPS 공정표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이제 이 저희 강의실 안에도 보면은 이제 여기 CCTV가 있고 와이파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 CCTV도 통신 공정에 포함되고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방송도 통신 공정에 포함되고 있고 와이파이는 당연하겠죠. 많이 있다고 치면 이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이제 이 강의실에 그걸 설치하려고 하면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건축 분야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뭡니까? 노반부장에서 땅을 파죠. 토목에서 땅을 파잖아요. 땅을 파고서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쳐. 지면 건축 분야가 들어와서 이제 에스컬레이터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그거는 건축 기계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또 소방 분야가 들어와서 소방 쪽에 일도 하고 건축 분야가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여기 뭐 페인트도 바르고 천장에 저기 그 텍스라고 해요. 텍스도 치고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근데 이제 땅 파고 건축물 올리면은 이 뚜껑을 덮기 전에 이 안에 보면은 공조 배관이나 아니면은 뭐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뭐 파이프 이런 것들 이 안에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 뚜껑을 따보면. 근데 그게 통신 쪽에 공정하기 위해서는 타분야 공정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시공할 수가 있잖아요. 땅을 언제 파는지, 건축을 언제 지는지, 이 마감을 언제 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할, 통신에서 할 수 있잖아. 그걸 전체 표현한 걸 IPS 공정표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설계도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공사용 공정표 검토를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 뭐냐면은 시공 상세 도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공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설계 도서 아까 얘기했던 그 다섯 가지 그 내용을 아주 시공을 하잖아요. 근데 설계 도서에 있는 내용이 좀 러프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뭐 하냐 시공사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시공 상세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시공 상세 도면. 그러니까 아까 설계의 규모. 그 당초 설계의 목적 및 본질을 바꿀 경우에는 설계 변경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재설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제가. 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그 시공 공사업자가 시공 상세 도면, 다시 얘기하면 샵 드로잉이라고 제가 칠판에 적었잖아요. 그거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해서 감리단에다가 요청을 해. 검토해달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아닌가에 대한 사전 검토. 이게 다시 얘기하면은 설계도서 검토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이 적합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 중지 명령 또는 재시공 명령을 갖다 때린다고 그 전에 3페이지에서 봤잖아요. 그 다음에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지금 공사가 막 진행되고 있으면은 어떻게 시공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가서 현장 상황 보고 그 다음에 지도도 하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얘기했던 설계 변경에 대한 거. 또 하도급. 그러니까 이제 원도급사가 시공을 다 못하죠. 공종이 많으니까 원도급사가 못해요. 일부분 떼어다가 하도급 주기도 해요. 이제 거기 나오는 하도급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급을 줄 때 하도급을 수행하는 업체가 기술적인 그동안 경험이 있는 건지, 재정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보는 걸 제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 하나만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 그러니까 끝부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외웠을 때는 제 가구전 노트에다가 동그라미만 쳐놨는데 이렇게 외웠어요. 뭐, 그러니까 공시설, 뭐 관진, 사제, 변화준. 그렇게 외우고 왔어요. 공시설, 관진, 사제, 변화준. 그렇게. 지금도 기억이 나네. 열 가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뭐 저는 그 방법으로 한 거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방법으로 하시면 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그 저는 대가리 아니라 이제 중간에 따서 이렇게 외워서 시험장에 가서 이제 적으면 사실은 이제 그 한 글자씩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글자 가지고 뒷부분이 생각이 안 나서 막 이제 고생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열 가지를 해서 한 여덟 가지 정도를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열 가지나 못 적어도. 네. 근데 이제 보세요. 이걸 하나 외우면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이 다 중복이 돼요. 따지고 보면 이게. 이걸 하나 외우면.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외워서 감면의 범위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하고 다 이렇게 막 섞여 있다는 거.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예. 네. 그래서 저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감리 업무의 범위, 그러니까 위에 거는 보면은요 감리원의 업무 범위고요. 밑에는 감리 업무의 범위예요. 밑에는 보시면 자, 요거는 감리원이죠. 12조에 나와 있는 거. 예, 그다음에 이거 그 엔지니어링 그 지능협회에서 발행한 그 표준품샘 그 저희가 이제 그 노임당, 그러니까 인건비 저희가 품이라 그러는데. 어떤 공정을 향해서 투입되는 그 노임이 있어요. 저걸 품이라고 하거든, 품. 그 품을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서 1년마다 한 번씩 발표를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거기는 감리 업무의 범위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보면 똑같아.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죠. 네 번까지. 내용 보시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똑같아. 여기 보면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까지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성미 중공검사 공사 유관자 회의 및 인허가 업무 품질관리 시험 입회 지도. 시험 성과표 검토, 그 다음에 시공 관리에 관련된 기술 검토서 작성, 민원회상 분석 미적, 이것만 틀린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감리원의 업무 범위가 있고, 감리 업무의 범위가 있는데, 감리 업무의 범위는 다 동일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성미 중공무사업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틀리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뭘 외우시는 게 좋아요? 앞에 거 외우는 게 좋아요? 뒤에 거 외우는 게 좋아요? 당연히 뒤에 걸 외우는 게 좋겠죠. 감리 업무의 범위에서.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뭐 열몇 가지 되는데 다 안 쓰셔도 되고 쓸 수 있을 만큼만 쓰시면 돼. 이거를. 예. 가능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하고 일치시켜서 하는 게 좋겠죠. 예. 이게 뭐냐면요. 공사 유관자 회의 같은 경우는요. 그 뭐죠? 이제 감리단이 구성이 돼서 현장에 투입되면은 그 원도급사가 있고 원도급사가 공사를 다 못 하기 때문에 부분 공정을 띄워서 하도급을 줘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영상 감시 설비, 방송 설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굉장히 많은 설비들이 있어요. 그 보면은. 근데, 이 이제 시공사가 하나 선정이 되면, 이 A라는, 시공사 A라는 시공사가 이 전체 공정을 이 사람들이 다 못해요. 이 공정을. 그러니까 일부 공정은 띄워서 전문업체에다 하도급 줄 수밖에 없어. 그 하도급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시공사가 A라는 시공사에다가 하도급을 한 3개 정도 줬다고 쳐봐요. 여기에 관련된 인원이 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다 공사 유관자예요. 그러니까 감리단에서 이제 불러
주간 단위로 부르고 월간 단위로 부르고 불러서 공사유관자 합동회의를 하는 거예요. 저기 나와 있는 공사유관자 회의라는 게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문, 아까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뭐 공부했죠? 그 사용령 검사. 그 다음에 열차무선 들어가면 뭐예요? 무선국 설치신고 해야 되잖아요. 설치신고하고 무선국 검사 받아야 되고, 무선국. 그 다음 하나가 더 있어요. 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가 있어요. 세 가지. 그러니까 현장 나가면 그 세 가지를 해야 되거든요. 사용령 검사, 그 다음에 무선국 설치허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전기통신설비 설치허가.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인허가 업무에 대한 부분이고, 그 후에 이제 인허가 업무가 소방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업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통신부장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부장에서는 협정을 하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시험의 입회 지도 및 시험 성과표 작성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건 뭐냐면요. 아까 제가 검측한다 그랬잖아요. 검측하는 것도 하나의 그 품질시험, 뭐, 어떻게 보면 품질시험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광이나 동케이블, 광케이블, 동케이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LCX 케이블, 리키지 코엑셜 케이블. 요즘에 이거 생산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RCX 케이블, RCX 케이블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뭐 설비들, 이게 만약에 시스템일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있을 수가 있으면은, 이제 이게 이 안에 있는 특성 시험을 해야 되잖아. 특성 시험을. 특성 시험을 하는데, 제조사가 하는 경우가, 제조사에 있는 설비로 하는 경우,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제조사가 설비로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그 공인기관에다가 시험 의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이게. 그때 이제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만약에 그 회사 내부에서 한다 그러면 제가 입회할 수가 있죠. 예?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시험에서 성과 결과표가 나왔어. 그러면 해당 사항 나갔다가 이제 검토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특성에 대한 사실을 그 검사 성과표 같은 거 보면은 감미단에서 참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떤 기준, 물론 그 성과표 내에는 판단하는 그 기준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기준이 얼만데 기준 이상으로 나와 있는 하는 정도만 파악을 하는 거죠. 예.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아까 그 감리원의 정의를 볼 때 품질관리, 안전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그 네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품질관리의 하나의 종류다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시공관련에 관리한 기술검토서 작성, 그 다음에 민원사항에 대한 분석 및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민원사항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민원사항에 대한 분석 및 지원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 텐데요. 그 외에 이제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가 있었어요. 복잡한 현장조사 분석, 주요 동보통신 설비의 기술적 검토에 대한 상주 감리원의 지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만 이렇게 쓰시면 되지. 복잡한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정보통신 기술적 검토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설계 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의 심사 검토하는 거죠. 검토. 그 다음에 월일에 그 일회 이상이죠. 정기적으로 현장 시공 상태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평가 지도하는 거. 그 다음에 기타 감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업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상주 감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실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감리 업무의 범위, 그 다음에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 범위, 그걸 외우셔야 돼. 1교시 문제,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감리원의 업무 범위 쓰시오,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 범위 쓰세요. 이런 문제,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못 외우면 여러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 쓰죠. 그죠? 네. 이 문제 나오면 앞에다가 개요에다 뭘 써야 될 것 같아요? 개요에다가. 감리란 하고 쓰셔야지, 감리란. 네? 감리란 하고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상주 감리원의 업무 범위 쓰시고, 비상주 업무 범위 쓰시고, 쓰시면 되지. 네. 자, 지금 4시 50분이거든요. 한 10분만, 3시 50분,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